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하! 뻔뻔해졌어. 꿀 같던 추석 연휴 어디 갔지? 나 연휴 기간 뭐 했지? 여러분들께선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키미픽 카테고리별 가성비 추천템 편을 준비했는데요. 활용도 개꿀 제품, 디테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라고? 여러분들 옷장은 든든하게 챙기고 지갑은 지켜드리는 그런 컨텐츠. 할인까지 뻔뻔하게 쫄라왔어요. 자, 그럼 제가 골라본 알짜배기 가성비템들 보러 가실까요? 후! Suckers. 첫 번째는 후브스의 리버시블 플리스 투웨이 블루종 점퍼입니다. 제가 리버시블 좋아하는 거 아시죠? 1타 3피. 하나 샀는데 두 개 사는 기분,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기본으로 입었을 땐 깔끔한 나일론 블루종이 되고, 뒤집으면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플리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나일론 코트 논방으로 크리스피하면서 광택감 없이 매트한 편으로 나일론 아우터지만 단정한 느낌을 줘요. 반대쪽은 플리스 소재로 부들포근하면서 폭닥폭닥한 촉감입니다. 적당히 숏한 기장감에 드랍되는 어깨라인, 그리고 이 소매 립 디테일이 아우터 느낌을 확실히 살려주면서 모반 실루엣으로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넥 뒤쪽으로 스트링이 있어서 이건 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밑단 쪽 스트링 요거 없었으면 사실 추천 안 했어. 요거 조여서 다른 실루엣으로도 연출 가능합니다. 나일론 쪽엔 양옆 지퍼 포켓이 있고, 플리스 쪽으로는 왼쪽 가슴 지퍼 포켓이. 지퍼 포켓이 은근 든든한 거 아시죠? 놀다 보면 내 영혼이 나가는 것처럼 내 지갑도 나가고 내 핸드폰도 나가더라고. 얼마 전에 카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패딩 점퍼도 그렇고 안쪽으로 플리스 들어간 게 뭔가 포근하면서 이불 덮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진짜 요거 추천합니다.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캐주얼 코디 어디에나 어울리겠지만, 저라면 조금 뽀짝하게 스트라이프 니트가 함께,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하면 뒤집어 입어. 휘뚤마뚤 좀 편하게 화이트 블랙 롱슬리브에 추리닝 바지 위에 따뜻하게 걸쳐도 도서관 룩 꾸안꾸룩으로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저라면 카고 팬츠, 면 패츠 같은 거 매칭해서 캐주얼하면서 편한 휘뚤템으로 외박해도 뒤집어 입으면 외박한 뒤에 안 나갈 수 있잖아?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디미트리 블랙의 원턱 파라슈트 카고 데님 팬츠입니다. 요즘 카고 팬츠, 파라슈트 디테일, 디테일 좀 들어갔다 하면은 바지 가격이 10만원이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요 제품 가격 보세요. 디테일 팬츠 입문용으로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트렌디하거나 힙한 룩 입문할 때 바지도 은근 중요하거든요. 그런 느낌 찍먹하기 딱이지. 코튼백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야들야들 엄청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의 데님이라 편하기까지 합니다. 앞쪽으로 턱이 잡혀 여유있는 핏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살짝 곱창지게 떨어지는데, 요런 팬츠 또 짤똥하면은 그 맛 안 나. 전체적으로 들어가준 워싱에 양쪽 사이드로 있는 입체감 있는 카고 포켓 디테일, 무릎 쪽으로 다트 디테일, 실루엣 쪽으로 엄청 와일드하진 않지만 적당히 입체적인 맛이 납니다. 그레이, 인디고,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요 제품 가격이 사실 조금 올라갔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딱 3일 붙잡아놨으니까 현명한 소비하세요, 여러분. 바지에 디테일이 들어갔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헐렁한 니트 하나 매칭해주시고 살짝 스포티한 스니커즈 신어주면 코디 끝! 살짝 볼륨감 있는 데님에는 상의도 루즈하게 가주면 참 예쁜데, 어벙한 체크셔츠 하나 매칭하는 캐주얼 룩은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만약 코디를 한다면 가끔 나오는 힙키미, 요런 팬츠 있으면 그냥 루즈한 롱슬립 입어주고 저녁에 바람막이 하나 걸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해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인더스트의 바이오워싱 시티보이 데님 셔츠입니다. 남자는 셔츠지, 근데 막상 데님 셔츠 구매 시에는 살짝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요거 손에 자주 갈까? 자주 입을까? 데님 셔츠가 생각보다 캐주얼하게 클래식하기도 활용도가 좋은데 머뭇거리신 분들이 많아서 가성비템으로 준비했습니다. 코튼백에 지금부터 딱 활용하기 좋을 적당한 두께감에 소프트한 부드러운 원단감으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첫 데님 셔츠를 영입할 때 각이 서고 살짝 뻣뻣한 원단감의 셔츠를 구매하면 은근 장롱 처박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입문용은 기존에 입으시는 셔츠 같은 그런 편안한 유연한 원단감으로. 다 경험담이에요. 워싱감이 어느 정도 있는 스타일이라 살짝의 세월의 흔적? 이 셔츠 어제 사서 바로 입은 거야. 그 느낌 없이 자연스러워서 좀 더 편한 느낌이고, 넉넉한 기장감과 적당한 품으로 빼입과 너입 연출이 전부 가능해서 캐주얼하게 깔끔하게 원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데님 셔츠를 활용하기엔 그냥 티셔츠 위에 아우터처럼 얹어주시고,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 유틸리티한 베스트 이런 거 얹어서 시티보이만 나는 캐주얼 룩으로 추천드릴게요. 클래식한 느낌 으로 데님 셔츠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치노 팬츠, 그리고 헌팅 자켓 느낌, 요거 프레피하게 살짝 영국 스타일이에요. 저는 빈티지 캐주얼한 느낌으로 루즈한 카고 팬츠와 매칭한 캐주얼 룩으로 활용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좀 젊어 보여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데이의 피셔맨 버튼 카라 니트입니다. 케이블 니트 하나 빠질 수 없죠? 코튼백 원단으로 부드러우면서 뭔가 촉촉한 터치감에 가을 시즌 단품으로 겨울 시즌엔 이너로 활용하기 좋을 두께감이에요. 케이블 니트는 이번 FW 시즌 하나쯤 추천드리는데 케이블 짜임이 규칙적이게 들어갈 경우 살짝 클래식하고 자칫 잘못하면 살짝 올드해질 수 있는데 이게 불규칙적이지만 너무 방정막지 않고 적당해. 게다가 케이블 짜임이 살짝 니트에 들어가주면 어느 정도 체형 보완까지 되니까 이건 보너스.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에 총장도 너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카라 디자인이라 깔끔 단정하면서도 포근한 남친룩으로 딱 좋아요. 카라 디테일로 살짝 진중 차분한 이미지 주기에 회사원분들 요거 그냥 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 입는 거지. 회사에서 입으셔도 오케이, 일 끝나고 데이트룩으로도 오케이.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뻔뻔하게 철판 깔고 할인 받아왔죠. 2팩으로 구매하시면 니트 하나에 3만원대. 뿌듯하다. 여러분들은 예쁜 것만 해요. 내가 싸워올게. 니트와 같은 소재감의 팬츠, 코튼 팬츠와 함께 깔끔 단정한 느낌의 남친룩 스타일로 입어주면서 가을 시즌엔 코튼 블레이저 셋업 룩 속에도 이렇게 야물딱지고 데이트룩에서 자주 입으실 데님의 블루종 코디 거기에도 딱 좋죠. 다 데이트하지 마. 크리스마스까지 잘 사귀고 있을 것 같지? 죄송해요. 예쁜 연애하세요. 응원할게요. 요 니트는 심지어 우먼 사이즈도 나와서 방금 전 보여드린 데이트룩에 내 남자친구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나도 치마를 입긴 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입고 데이트하러 가고 싶다? 소리.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별 가격대도 좋고 활용도도 좋을 네 가지 제품만 딱 추천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패션 시도 혹은 휘뚤템으로 할인가 잘 매겨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제품도 입어보셔야겠죠? 여러분들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대신 철판 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드니까 조금 이제 할만해. 그럼 안녕! 이거 봐!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뒤집어 입으면 얼마나 또 귀여워. 내가 한 귀여움 해. 기다려봐, 엄마. 프린스 쪽으로 입으니까 얼마나 학생 같아. 안녕. 작아진다.